If equal love cannot be, let me be the one who loves more.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하는 그 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일한 작가입니다. A.H. Auden.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저희가 특히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Refugee Blues라는 시를 보면은 바로 이게 유대인의 2차 대전 때 또 그 전과 그 이후에 느끼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시적으로 감정을 소화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슬픔 가운데도 아련함 가운데도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창작품인데 사실은 이 안에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예.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아름답게 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쫓겨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훨씬 깊이 직시하면서도 그 처절함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소외된 자, 약자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어린아이들이 이 구절들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도 거기에 지울 수 없는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소망과 기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를 읽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 해주세요. 제가 그 영어로 된 논문을 급하게 좀 바꾸다 보니까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아마 디아스포라는 곧 선교다. Dispersion is mission. 좀 문법상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트라젝토리를 보면 저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성서신학은 제가 권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선교의 도구뿐임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는 곧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깊이 박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사명인 선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경험, 하나의 컨텍스트,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곧 선교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제 뭐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람들의 이동하는 추세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소명에 관한 시대적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인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디아스포라의 성경에 그려진 디아스포라의 경로가 그러니까 Theological Trajectory of Diaspora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조명하고 어떤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본적인 정보는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맨 끝으로 가서 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당연히 선교에 대한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흩어짐이라는 그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선교적 계획이며 전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복음주의의 특징과 복음주의가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학을 접근할 때 구원론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starting point 시작이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도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기 전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마치 인간의 한계성 자체가 죄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어뷰스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가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은 한국의 20세기 초반부터 역사만 보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디아스포라의 사실은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자체 내에서 그 비극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예언하셨으며 계획하셨던 선교의 trajectory, 선교의 통로가 되었는가를 차후에 다시 살펴보는 것이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디아스포라가 우리에게 어떤 그 특별한 status라 그럴까요? 특별한 그런 위치를 허락해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교에 투입시키거나 아니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늘 기독교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그 참혹한 현실과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장하는 것은 원래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나가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셨고 이것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역에 부르신 사람들은 특별한 선교사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모두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두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흩어짐에 관한 용어, 이제 성경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개념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처음으로 제시된 곳이 창세기 11장 8절인데 바로 그것을 보시면은 창세기 11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광경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extract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흩어짐이란 표현들 중 약 50%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나타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책은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undocumented people, 네? 여권이 없는 사람들, 쫓겨다닌 무리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그 부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주셨죠. 그런데 특별히 50% 이상의 이 단어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역동적이고 그 subversive, 그러니까 전복하는 그 의미를 전복하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참 선지자들 중에서 뭐 특별히 환영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싶지만은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마음이 많이 아픈 선지자들이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이를 봤을 때 그 정서와 가깝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따가 말씀드릴 예레미야 29장 같은 것을 신학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또 축복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점령자들의 컨텍스트가 아닌 핍박을 받아보고 점령을 당해본 사람들의 컨텍스트로 이 디아스포라 상황과 이 성경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참혹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사의 진실을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리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11장에 또 창세기 11장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26장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훨씬 성숙해진 다음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간상 여기를 지나가고 제가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또 예레미야와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둘째는 바벨론 시대를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숨겨진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언어에 관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70인의 성경과 70인역 그러니까 셉투어전트하고 성경 외에 고대 유대 문헌들을 보면은 그 흩어진다는 것, 원래는 그 흩어진다는 의미에는 벌받는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분산된 유대인들 자체, 그러니까 교포 사회를 이루어서 본국에 건설적인 힘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교포 사회를 이루어서 유대인들의 사상과 유대교를 더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이 다니엘서도 그렇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 고하고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점점 높아져감과 동시에 그 교포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동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에 잠겨있는, 왜냐하면 인간은 바벨탑에서 보여진 것처럼 무리를 이루어서 그 무리가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면은 그 안정 속에서 영원한 번영과 그 다음에 영원한 어떤 그 안전을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은 그 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바벨탑에서 흩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훨씬 더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방학 때면 주로 선교지에서 많이 강의를 하는데, 미얀마나 또 동북아시아, 인도나 이런 여러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을 가면, 이제 제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면 항상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의 스토리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근데 제가 듣고 이유를 물어보면은,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똑같은 번영을 현재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사랑하셨다기보다는 한국인의 역사가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참혹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반대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려웠던 사정들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역사적인 진실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이스라엘은 표본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소망의 그러니까 표본이 되기도 하는데, 소망의 표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적인 스타일은 이쯤 하고, 내용상 명백하기 위해서 그러나 디아스포라는 포로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골라나 갈룻을 번역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 이건 뭐냐면은
이 골라나 갈룻이라는 단어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신약에서 분명히 헬라어에서 포로됨, exile, 예, 그 다음에 쫓겨남, 흩어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70인 성경에 나오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베드로도 바울도 크리스찬들에게 그 디아스포라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는데, 그 흩어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교하게 하신다는 것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누가가 선택하고 베드로가 선택하고 바울이 선택했는가 자체가, 그 자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같은 데서 특히 베드로전서에서 사용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갈루트나 그 흩어짐, 벌받아서 흩어진 것인데, 골라라는 그런 단어들이 포함하고 있는 역사성 자체를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은 제목은, 소제목은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다시 아까 공부했던,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 살펴보았던 구절들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perspective에서 본다면, 창세기 1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 창세기 11장에서 증명된,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멸살되는 것이 막아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벌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 대신 흩으셨고, 그 다음에 언어들이 흩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언제 시키시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다 아시다시피 2장 1절에서 4절을 볼 때 성령 강림절에서 우리는 바벨탑에서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함의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바뀌어지면서 흩어졌는데, 지금은 하나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할 때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공통된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흩어짐, 벌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 세력을 분산시키셨던 것을 이제는 어떤 식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이시는지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배경들이 사실은 마카비서라든지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400년의 공백 기간에서 활발하게 의미가 완성이 돼갑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갈 때쯤에는 디아스포라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당시 세대가 이해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헌들에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 유대인의 흩어짐은 은혜가 없다는 것, 은혜의 부재가 아니라 역설적이면서 심오한 은혜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여기에서 예레미야 2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적용시키기 어렵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이 포로로 가게 흩으셨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절망적인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이 상황에 머물게 하실 리가 없다. 영어로 말하면 God's own reputation is at stake.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곧 우리의 조국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언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29장의 의미는 국가와 정치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체되고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 숨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월을 견뎌내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딸아들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너희를 포로로 만들었던 자들이 평안하고 번성하도록 기도하면 그 안에서 너희도 평안과 번성을 누리리라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29장이 아주 어렵겠지만 바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그 다음 세대 유대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 같은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적용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저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물 아래 내려가면은 이렇게 숨을 꽉 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으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우린 상황이 어려우면은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중단해서 그냥 이 고통을 이 시기를 넘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고 어쩌면 많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경험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loom where you're planted. 예. 어디에다 하나님이 심으시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랍니다. 예. 이것이 현실적인 이유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환경이 현재 환경이 만족했으면 그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옮긴다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옮기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강요되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참혹하고 그것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있고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하든지 아니면 상황이 하나님을 해석하게 하든지 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오래오래 수백 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힘을 더 실어주시지 않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피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기서 제가 한 서너 장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에게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아련한 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세기 중반에 그 소망을 이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따져보면은 그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흩어진 데에서 훨씬 잘 살고 있고, 그 번영함을 통해서 모국에, 자기 본국에 많은 것들을 보내주고 지원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3세, 4세, 5세, 10세 교포 자녀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조가 조금은 보이기도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어떤 강압적이고 아주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흩어짐을 경험해 본 민족들은 그 이후에 본국이 아무리 성대한 국가가 되어도 역사적으로 그 흩어짐의 뿌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증명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내가 바로 그 흩어짐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면, 재이해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건강한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고 사회적 윤리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상 일일이 구약 성경들을 증명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별이 총총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예, 너의 자손이, 예, 아니 그 전에 그냥 계시면 됩니다. 예, 너의 자손이, 예,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했을 때,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별이 총총한 만큼 많이 번성할 그 자손들에게는 분명히 400년간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것, 종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고 사실은 성경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적 약속은, 우리가 이렇게 옷을 만들면 이렇게 헴이라고 그러죠. 옷 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적인 약속은 앞으로 다가오는, 또 그렇죠, 앞으로 다가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경험해야 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의식과 우리의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파워들을, 힘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옷깃에 가두시듯이, 그 약속을 항상 그렇게 그 안에다 그대로 가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번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만 바라보고, 그렇죠. 또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복음으로 잘못 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쪽도 저쪽도 혼자서는 한 가지로만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늘 이 두 가지가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고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도 세상이 허락하는 모든 최고의 조건을 특별히 모세, 사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완벽한 것을 갖추었고, 사실 우리가 특별히 교포 세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는 오랜 기간의 고통을 통해서 그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받는 과정에서 함께 받아들였던 잘못된 제국적인 힘을 다 빼셔야, 그래야 우리는 사역에 준비가 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패턴적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삶 자체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한번 신학교 때, 그때 나이가 많이 어렸죠.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데이빗하고 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처럼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사람은 그러다 김씨하고 이씨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빗 넘버 1, 데이빗 넘버 2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데이빗 그러면은 애들이 다 쳐다보고면은 6th grade 그러면은 6학년짜리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 사울, 사도 바울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사울과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살기를 바라셨을 테니까요. 여기까지는 다 미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삶의 클라이맥스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라고 착각했다가 십자가가 클라이맥스인데, 거기 가니까 다 도망갔듯이 부모님들에게 이들의 삶이 어떻게 클라이맥스가 되고, 이들이 바울과 다윗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 트라젝토리를, 그 경로를 쭉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지 예쁘게 보이지는 않죠. 우리의 의식의 전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의 근본은 디아스포라 신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그 밑을 들여다봐야 나올 수 있는 의미를 점점 더, 그 숨겨졌던 의미가 본 주제였다는 것을 밝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예레미야 29장이 아브라함 때 이 주신 약속이 예레미야 29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화된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몇 가지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디아스포라적 소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이스라엘의 소명은 매우 다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뿌리를 두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또 정말 이스라엘의,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의 에센스가,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들의 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십시오 하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practice입니다. 왜? 율법이 있으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니잖아요. 컨텍스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사해서 나는 너희의 조상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뭐라 그럴까? 엘리먼트들을 보면은 사실은 다른 나라의 컬틱 법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전례나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상당히 레볼루셔너리 한 게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이스라엘의 독특성, 거룩성을 입증해 준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율법을 주셨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성대하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가 많은 내용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1년에 가장 성스럽고 1년 중에 가장 셀러브레이티브한 시즌을 고르라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추석과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셀러브레이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리고 21세기에 오늘날 아무리 발전된 민주적 국가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이데올로지를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현실화시키기에는 너무 우리가 강대국의 욕심이 많은 현실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My father was a wandering Aramean. 나의 아버지는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조상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또 족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우리에게는 누가 그것을 기억하고 외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컨텍스트는 또 두 가지인데 그거 역시 놀랍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1년 중 가장 성대한 잔치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오 이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제적 조건이에요. 근데 그 전제적 조건에다가 그걸 풀어가시면서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것이 내 조상은 방랑하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 아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는데 두 번째로 기가 막힌 것은 그 잔치를 할 때는 반드시 이방인들이 함께 있으라 그러셨어요. 네.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의 과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논문에서는 이것을 밝혀내지만 여러분에게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윤리의 소셜 에틱스의 전제적인 조건은 당연히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역사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었던 벌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가장 참혹했던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이후에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것들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레가시가 그 스타리 나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별이 총명한 그날 밤이 아브라함의 레가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걸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결론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레가시는 그게 아닙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것. 그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부르심 받았고 그 레가시가
그 유산이 대대적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비해 주신 대로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이것이라면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지고 부러워하고 또 우리의 명함을 내미는 우리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마리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굉장히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그 도둑들에게 이렇게 도적을 만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사실 안에서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은 그러면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자체도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생의 이 땅의 인생의 시작을 레퓨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레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쉬어가시게 사이드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윗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제 기억이 셀렉티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의 삶의 핵심보다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굉장히 위대해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른들이 우리 자식도 그렇게 대우받고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50이 넘은 신학자로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솔로몬은 긍정적인 예로서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신학적인 가치가 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솔로몬이 그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질문을 다윗에게 했다면 어쩌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감히 제가 생각해 보자면 그게 뭐냐면 우리는 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세상의 기준과 별로 차이 없는 것들을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았지만 죄인이니까 아직 성화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디아스포라 신학이 들춰내는 것 밑에서부터 굳이 밑에 있는 흙을 끌어내가지고 위에다가 아래 위를 전복시키는 디아스포라의 그 신학을 보면은 거꾸로가 맞아요. 거꾸로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잔치가 우리에게 디아스포라 신학이 주는 의미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은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회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상속받은 정체성과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죠. 소명이니까. 그렇죠? 상속받은 유전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컨디션적으로 상속받은 정체성이 디아스포라와 밀접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그리고 소명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업인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땅과 교육과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 소명이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위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팍스 로마나가 팍스 로마나입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나 the cross of Jesus인 거죠. peace of Jesus인 거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나요? 첫째, 우리가 군림하는 자세에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먼저 우리의 동지의식을 밝혀야 한다는 것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못하면은 가소롭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난밖에는 유산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감히 가난을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학생운동하고 막 그래야 되는 나이에 미국에서 편안하게 대학교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 그러나 먼저 동질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에게 밝히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another success story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져가 테이크어웨이 하는 것이 뭘까요? success를 테이크어웨이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물려줘야 될 정체성과 직분, 예, 기업은 디아스포라적인 것이 아닌가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트라젝토리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에서 놀라운 그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윤리의 기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 제가 신약은 못했는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예. 신약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특별히 이름 없는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굉장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적으로도 아시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꾸셨잖아요. 그 질문을 바꾸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묻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가 바로 강도당한 영적으로 착취당한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과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잉맨은 다잉맨이에요.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말이죠. 성경에서 권리라는 컨셉트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워요.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그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미국, 한국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권리라는 게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권리를 논의하자면 성경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와서 요구할 수 있는 부류는 딱 하나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스라엘이 착취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가 아니죠.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무지무지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명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서겠다잖아요. 전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고아 과부로서의 삶보다는 누리는 자의 삶을 더 살아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 말이.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미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를 구슬을 꿰듯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아도 결국은 성경 안에서 읽는다면
통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복에 대한, 유산에 대한, 예, 기업에 대한, 소명에 대한, 그동안에는 굳이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은 뭐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재고해 봄으로써 좀 더 깊은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